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실적이 좋고 어떤 프로젝트든 다 성공을 시키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진 않습니다. 그냥 항상 뭐든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서 사랑에서도 후회 없이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해본다는 생각?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. 저는 사실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의 성격이에요. 제 표정을 보고 좀제 마음을 읽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다고 느꼈을 때는 정확하고 예의 있게 인사드리고 나오는 편입니다. 일단 저는 연인의 친구보다 연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라서 그 하루나 몇 시간쯤은 연인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팁이 있다면 잘 웃는 거? 네. 한달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. 저희가 3만 원 이상의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쁜 카드에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가 없다. 근데 정말 마음은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물건은 돌려드리지만 제가 그 마음과 그 정성은 간직하겠다. 이렇게 예쁘게 글을 써서 편지와 그 받은 선물은 돌려드리는 편입니다. 전 아무래도 더 비싼 걸 선물해주겠죠? 네. 사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상대가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고 느꼈을 때, 그럴 때좀 상처받고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.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스스로 지원해서 나서서 도와주는 편인 것 같고, 저희 영포점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, 내 사람. 제가 안수영 주임님도 참 좋아하는데요. 애써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모습들이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은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일단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예쁘고요. 똑똑하고 되게 착해요. 그리고 뭐든 열심이고요. 사실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. 그래서 좋아하면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. 그래서 사실 사내연애라는 게 조심스럽고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좋아하는 남자, 사랑하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.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. 솔직하게 말하면 전 너무 재밌어요. 스릴 넘치고 자꾸 장난치고 싶어서 큰일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일을 하다가도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티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